안녕하세요. 머리하는 숑이입니다. 오늘은 올림머리 가이드를 이용해서 쉬운 올림머리 해볼게요. 이렇게 생긴 거 많이 보셨죠? 인터넷에서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고요. 올림머리 가이드라고 검색해 보시면 돼요. 이제 왼쪽에서 머리를 가져와서 끼워주시면 되고요. 그대로 빼주세요. 가운데 머리, 묶은 머리에 합쳐서 고무줄로 이렇게 묶어주시면 돼요. 최대한 가까이, 두피 가까이 묶어주세요. 이제 왼쪽에 꽂아 오른쪽 머리 가져오시면 돼요. 그대로 빼주시면 되고요. 이제 합쳐서 묶어주시면 돼요. 살짝씩 머리를 빼서 볼륨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밑에 머리 나눠서 한쪽씩 이제 그대로 올려 주시면 돼요. 올림머리 가이드 꽂는 위치 확인 잘 하셔서 꽂아 주세요. 이제 머리 빼서 가운데 머리와 합쳐서 이제 묶어 주시면 되고요. 묶어 주실 때는 최대한 가까이, 두피 가까이 묶어 주시면 돼요. 남은 머리도 꽂아서 끼워서 그대로 빼주세요. 가운데 머리와 함께 묶어주시면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포니테일 할때 이런 식으로 묶으셔도 예쁠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해도. 저는 계속해서 올림머리 진행해 볼게요. 밑에 머리 나눠서 사이사이에 끼워주시면 돼요. 가운데 머리 합쳐서 묶어주시면 되고요. 특별한 기술은 없이도 누구나 따라할 수 있겠죠? 끼워서 빼주시면 되고요. 머리 사이사이 중간중간 끼워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끼워서 빼주시고 묶어주시면 되고요. 최대한 두피 가까이 묶어주시면 돼요. 중핀이나 실핀 없이도 단단하게 고정하실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마지막 머리도 끼워서 빼주시면 돼요. 이제 남은 머리는 머리가 저 정도, 지금 가발처럼 저 정도 길이라면 그대로 올려서 중핀으로 고정해 주시면 되고요. 머리가 짧다면 밑으로 안 보이게 안으로 넣어서 고정해 주시면 돼요. 살짝살짝 빼서 모양 만들어주면 더 이쁘겠죠? 스프레이로 잔머리 정리해 주시면 돼요. 방법만 보시고 응용해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새로운 방법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